자, 회원이 뒤에 2고요.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날씨가 어떻고 멀리 그렇죠.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라는 거 배웠죠?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s it sunny? Is it sunny? Is it sunny?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sunny. It is sunny 이런 뜻이에요.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뜻이죠. 근데 물어야 되니까 it is를 이제 됐고요. 이게 누가 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be동사죠. it이랑 같이 쓰는 be동사는 is니까 be동사의 두 가지 뜻은 있다, 있다. 이다, 되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여기서는 sunny의 뜻이 뭐니까? 화창한 무슨 시예요? 화장실. 어, 아니, 아니. 그래요?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무슨 시예요? 화장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떻다 해도? 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No, it isn't. It's cloudy. 어디? No, it isn't. It's cloudy. Okay, no, it isn't. Sunny. 그렇죠. It isn't sunny는 무슨 뜻이에요? 화장하지 않다. 화창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i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즈나. is not의 줄임말이니까 화창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cloudy는 무슨 뜻이에요? 30.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 Hey, 누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합치면 어떻다니까 여기서는 그리다가 되고 있네요. Hey, 화창한지 않았더니 그리래요. 그래서 Is it raining? Is it raining? Is it raining? Hey, 그래서 이것도 읽어볼까요? It is raining. 애 뜻은 비 오는 중이다. 비 오는 중이다. 인데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it is를 뭐로 만들었어요? 이제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rain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rain. rain의 뜻은 비 오다. 비 오다. 또비 비.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비 오다. 비 오다면 무슨 뜻인 거예요? 하다시.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죠? 네. 네, 비란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자, 아직도 시를 헷갈리고 있네요. 꼭 알아야 할네 가지 시, 그 외에 다른 시들. 제일 먼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슨 시? 아저씨. 하다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맞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름씨. 이름 시는 어떤 게 이름 시죠? 누구 뭐.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시는 어떤 아저씨. 시? 그 다음 중요한 시는 어찌 시? 요거 네 가지는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외에 앞제비 시, 뭐뭐 안에, 뭐뭐에게로, 어디 어디에서, 뭐뭐 밑에 이런 것들,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앞집일 시고요. 그 외에 다른 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비란 뜻일 땐 무슨 시예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니? 그랬더니 비가 내린다네요. 그렇죠? 비란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이름씨죠. 자, 어쨌든 비오다라는 하다시니까 하다시의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뜻을 조금 바꾸고 싶었나봐요. raining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비오는 중인 비오는 것. 비오는 또 오케이. 비오는 이란 뜻 있을 때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어떤 시? 그리고 비오는 것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이런 시. 이런 시로 바뀌었죠.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을 싫어하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It is raining은 비오는 중이던데 물어야 되니까 Is it raining 했고요. 자, 그랬더니 대답이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집중 안 하죠? Raining. Yes, it is raining. It is raining의 뜻은? 비가 오는 중이다. Put on의 뜻은? 있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네,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라 했죠? 상대방에게 뭔가 시킬 때 쓰는 말을 뭐라 그런다? 명령문. 오케이, 뭐뭐 하세요 라고 할 때 원래 맨날 영어 문장은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근데 명령문에는 뭐가 없어? 이게 없고 이것만 있어요. 명령문에 왜 이게 없냐? 명령문에 이 행동을 한 사람은 항상 누구예요?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거지. 저쪽에 있는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명령합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 뒤에 누가 지나가고 있는데 야 창문 좀 닫아라 이렇게 시켜요? 아니요. 아니죠. 그 말은 명령문의 누가 자리에는 he나 she나 they가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남자 한 명은 지나가는 여자 한 명은 여러 명이 지나가면 네. 그 사람들한테 뭐뭐 하라고 명령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리고 나한테 명령합니까? 아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령문은 항상 누구한테 하는, 누가 할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네. 네, 상대방에게 할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예를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하다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뭐 해주세요 라고 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Raincoat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죠. 계속해서 또 날씨를 물어보겠네요. Is it cold? Is it cold? Is it cold? Cold의 뜻은? 추운. 추운. 무슨 시? 어떤 시? 반대말은? 더운. 영어로? Hot. Hot.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날씨? 더운 날씨. 어떤 날씨? 추운 날씨. Hot weather, cold weather. 그랬더니 Yes, it is. Put on your hat. Your hat. Yes, it is. Put on your hat. Yes, it is. Cold. Cold. 오케이, 그래서 있다라는 하다시로 여기 문장이 마침표가 있으니까 끝난 거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데 무슨 시로 시작했으니까 하다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장이라 한다? 명령문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거라 라고 시키는 문장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날씨 얘기 더 없네? 아, 날씨가 눈이 오는 중이면? 눈 오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It is snowing. It is snowing. Okay. 목도리를 하거라, 너의 목도리를 착용하거라 하고 시키고 싶으면? Put on your muffler. Put on your muffler. 어떤 날씨에 put on your muffler 라고 얘기할까요? 추운 날씨. 추운 날씨겠죠.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비 시험 다 맞았네요.